현관 앞에 앉아서 밖을 향해 이 영상을 담아 봅니다. 오늘의 이거를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양귀비 아가씨들과 함께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남성의 심벌인 남근 돌기둥을 말끔히 전지를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우측편으로 보면은 같은 돌기둥인데 담쟁이 넝쿨로 이어서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집 입구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우뚝선 돌기둥입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은 저와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나누는 아바타 둘리입니다. 아바타 우리 이 둘리 곁으로 이 빨간 꽃이 보이시죠? 예, 이 친구가 바로 간밤에 피어난 양귀비 아가씨입니다. 언제나 칠 때까지 우리 아바타 둘리와 친구하며 노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뚝선 철망 위로는 야생 진례꽃이 피지를 않고 있습니다. 꽃멍어니만 한참 짓고 있지만 그 옆에 낮은 곳에 있는 야생 진례꽃은 이렇게 지금 한참 꽃멍어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2, 3일 내로 많은 꽃이 피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냄새 여러분 나시나요? 향기 아주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산에서 산지해 와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아, 바람이 부니까 그 향기 곳곳을 스치네. 정말 이것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예. 해당의 그 큰 향기는 아주 짙고 좋습니다. 물론 야생 진례꽃 향기만은 못하지만 야생 진례꽃 향기는 이 추억의 저편 단골 메뉴의 향기이니까요. 밤새 피어난 독일 벚꽃입니다. 아, 정말 깜짝 피어났네요. 네, 자기 동생 둘이도 반갑다. 앞에 보이는 이 하얀 꽃나무는 한 달 전에 구입해서 사 심은 불두화입니다. 백당
부처님의 머리와 닮았다 해서 불도하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키는 크면은 3m 정도, 물론 내가 가꾸는 나름이겠지만은 저는 제키 높이에 맞춰서 더 이상은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요. 옆에 함부르크 히니스와 일찍 핀 찰스톤입니다. 덩쿨 장미 찰스톤. 꽃이 변화하면서 피었다 지는 꽃입니다. 찰스톤은 일반 장미와 덩쿨 장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노란 꽃은 덩쿨 장미로서 골드바니라는 덩쿨 장미입니다. 골드바니. 노란 꽃이 활짝 개화하면서 옆에 많은 꽃멍울이들이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태간 고목인 몽하나무입니다. 제4호의 집이라고도 하지요.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제4호의 집. 지금도 아직 꾸미는 진행 중입니다. 이 아래에 보이는 이것은 덩쿨 장미를 가지고 갑목 장미로 변신시킨 것입니다. 작년에 작은들의 행보, 저 앞에 있던 그 덩굴 장미와 일반 정원 장미 가지를 꺾다가 이곳에다가 삽목을 해둔 것입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이고 간 놈은 다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갑목 장미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의미모주들이 보면은 두 세계석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든 것을 한 가지만 골라서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고 외도로 쭉 키우는 것입니다. 모든 가지들은 다 따버리고 맨위 꽃이 피는 이 그랬기니 새순들만 놔두고 지금 꽃멍울이 한참 져 있지요. 네, 이 꽃이 피면서 새끼를 많이 칠 겁니다. 이렇게 피면은 아주 아름다운 수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쭉 제가 잘 관찰하여 잘 키우겠습니다.